자, 오늘 윤주호 대표가 가지고 온 종목 기대해도 괜찮을 MS오토텍입니다. MS오토텍 오늘 올라갈 것이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테슬라에도 전기차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MS오토텍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전기차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아, 그런데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 군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은 것은 아무래도 상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MS오토텍 오를지 내릴지 두 분과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확인해 볼 종목은 MS오토텍입니다. 윤주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자,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쭉 풀어놔 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업체는 핫 스탬핑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핫 스탬핑이 뭐냐면 이제 원재료를 이제 그 고온에서 눌러 가지고 성형 사출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핫 스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차의 어떤 전기차에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네네. 저희가 뭐 요즘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를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보니까 최근에 바이튼이라는 어떤 군산에 이제 공장을 인수해서 바이트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에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3천억 정도 이제 투자가 19년도에 들어갔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또 테슬라의 매출 쪽도 늘어나면서 회사가 굉장히 19년도, 20년도에 핫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보시면 2020년도 2분기 때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그래서 작년 실적이 1.2조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60억 밖에 안 나오는, 원래는 보통은 2019년도에도 비슷한 매출액이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저가 굉장히 낮은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멘텀이 좀 생긴 게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업체가 하나 있는데, 네. 패러데이 퓨처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본사는 미국에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지금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지금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2분기 때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5월 달에 이제 스펙으로 상장을 좀 하거든요. 요즘에 그럼 이렇게 스펙으로 상장하게 되면 사실 이 업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많이 못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자금줄이 좀 풀리면서 모델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물량이 또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들고 나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S오토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스펙 상장, 요즘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스펙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에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바이톤과 관련되는 이것에 차질을 빚은 것은 아무래도 좀 이 종목 자체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바이튼 상황을 좀 보니까 팍스콘에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쪽에 자금을 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좀 차질이 계속 차질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서 최근에 그렇다면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은 앞으로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MS오토텍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좀 보셨나요? 네, 어제 또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표님도 제 스타일을 따라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부품주다 보니까 지금 어제 현대기아차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약간 실적 잘 발표하고도 주가가 못 가는 대표적인 현상이 2분기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 특히 이제 5월 달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차량용 반도체를 필두로 한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못 되다 보니까 이때가 좀 보릿고개가 될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출하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때 자동차 부품주는 약간 우려감들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같이 동반 좀 침체를 보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타이밍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면서 MS 오토텍도 거의 비슷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조금 김민수 대표님은 뭐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도 뭐 함께 약간은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MS 오토텍이 또 어제 뭐 갑자기 또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오늘도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주호 대표님께 오늘 가지고 오신 MS 오토텍에 대한 한 줄 평과 이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올해 쉬었고 기저가 굉장히 낮은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중국 2분기 때 중국 실적이 안 좋다가 작년 2분기 때는 실적이 서프가 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2분기 때 적자가 150억 이상 났기 때문에 작년 베이스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인데 YOY로 기저가 낮은 업체를 좀 일부러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좀 급등해서 8,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8,0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내려왔을 때 조금 눌렸을 때 다시 담아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일단 보면은 원래 이 회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명신산업이라는 어떤 회사의 홀딩스를 44%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분 가치를 전부 다 지금 반영하지 않고 뭐 홀딩스 개념이다 보니까 뭐 할인율을 저희가 많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간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부품사의 특징 때문에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밑단에 이제 뭐 순이익을 한 300억 정도로 원상 복구가 실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매출이 테슬라 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규로 중국에서 잘 나가는 테슬라 대형마라는 패러다임 퓨처 쪽에 모멘텀이 붙는다면 주가는 여기서 업사이드는 그래도 최소 2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MS 오토텍 충분히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조금 눌렸을 때 8,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MS 오토텍 충분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오래 쉬고 기저가 낮은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윤주호 대표님이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오늘 뭐 인상 증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부담을 받았잖아요. 뉴욕 시장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분께 오늘 시장 어떨 것 같다라는 전망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미국 시장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증세 얘기는 미국 얘기죠. 우리 네. 쪽은 아니다 보니까 살짝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부정적이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수보단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 쪽의 변화들, 뭐 반도체부터 철강화학 관련된 쪽의 경기 민감 섹터 중소형주들, 또 건설 건자재 쪽 이쪽으로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만큼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네. 미국이 증세하는데 우리는 뭐 상관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윤주호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트렌드를 보시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우선일 것 같고요. 개별 종목장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어젯밤에 뉴스 나온 거 보시면은 인텔 쪽에서 서버 DRAM 쪽 실적이 20% 정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뭐 마이크론도 빠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수출주들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중에 유동성은 계속 풀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유동성들이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좀 치중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개별 종목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 자체의 개별 종목 장세, 개별 종목들을 더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